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어 뼈 튀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좀 우선 장어 뼈를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튀겨야 되니까 가위로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장어 뼈를 가위로 다 잘랐으면은 이제 핏물이 빠지게 여기다가 물을 좀 붓고 한 5분 정도, 5분 정도만 이렇게 이제 담궈놨다가 이제 물기를 뺄 거예요. 아까 담궈놨던 핏물은 버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속꼬리에다 이렇게 받쳐놨거든. 물기 좀 빠지라고.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튀기려면 물기가 없어야 돼. 물기가 있으면 튀기니까, 물이 팍팍팍팍 튀기니까 이거를 키친타올에 깔고 이 장어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물기를 닦아줘야 돼. 물기를 제가 했으면은 이제 요 비닐봉지에다가 부침가루 반 컵을 여기다 넣고 이제 이거 뼈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름에다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되거든. 이제 기름에 한번 튀겨볼게. 냄비에 이제 식용유로 튀길 수 있을 만큼만 부어야겠지. 기름 온도가 올라왔으면은 이제 이렇게 튀겨주는 거예요. 더 튀겨가지고 두번 튀겨야 이게 바삭거리거든. 장어 뼈 이렇게 튀겨서 먹으면은 바삭바삭하니 맛있어. 좀더 튀겨서 내고 이따 한번더 튀겨야 돼. 이제 어느 정도 튀겨졌으면 이거를 건져내고 이따가 다시 한번 튀길 거야. 그래야 두 번을 튀겨야 바삭거리거든. 내놓고. 두 번째 튀긴 거또 한번 꺼내 놓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또 튀겨. 맛있게 그냥 놀놀하게 잘 튀겨졌네. 이렇게 해서 이제 두번다 튀겼거든. 맛있는 장어튀김이 완성이요.